우리는 지난 시간에 광야, 사막이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의 설교에 대한 요약이 오늘 주보 5-6면에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난해한 것을 억지로 풀다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 말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형제 바울이 쓴 편지를 어떤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그만 시험에 봉착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을 붙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광야에 대한 말씀 봤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 즉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뱀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여인이 도망간 곳은 광야, 사막이요.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시는 것도 바로 사막이요. 양육을 받고 먹을 것을 공급받는 것도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습니다.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한때 둘때 셋, 한때 둘, 한때 3년 6개월의 시간. 엘리야가 광야에서 가뭄 가운데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이 여인도 그렇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은 바로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스스로 낮은데 처하지 않으면 100%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 리뷰가 좀 길어져서 그런데요, 잠깐 사회학적으로도 보시죠. 고려시대의 국교가 불교였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 나라의 불교는 썩은 종교가 되어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의 지원을 받고 부해지면 누구나 다 썩게 되어 있어요. 고려시대 때 불교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떤 종교적 현상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교만해지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영성, 광야의 경건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도 계속 광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난 큰 성으로 갈 거야. 거기서 이름을 내야지. 그러면 100%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오늘도 예수님 따라서 영문 밖으로 광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한번 암송성고 외워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죠. 우리 형제들이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그랬어요. 이미 이겼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이겼다는 것은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증언하는, 이 증언하다라는 말이 바로 순교하다라는 뜻과 같다 그랬죠. 우리 매일 죽고 나누어 죽으니까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또 이겼어요. 이미 이겼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9장 제일 끝에 한번 봅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집중해서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 말탄 자는 바로 그 위에 나온 11장에 나온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악한 자들을 처단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기가 많으시겠어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모든 초능력자들의 무기를 다 합한 것보다 주님은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도 주님이 쓰시는 무기는 그 입의 말씀, 입의 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대로 그 말씀을 받고 우리도 그것을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참 놀라워요. 오늘 청장년은 오후 모임인데 그 철로역정 이 무기고 보거든요. 이제 아름다움의 성에서 여정을 나갈 때 무장을 시켜줘요. 그때 말씀의 검.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은 공격무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통독하는 이유는 바로
무장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교회는요, 병원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아프고 상심한 자들 다 와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괜찮아 어깨 두드려주는 병원의 기능이 있어요. 회복돼서 다시 파송받아야죠. 그러나 동시에 병영, 훈련소로서의 기능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병원으로서의 기능만 하면요, 그냥 우리끼리 행복한 친구 집단이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입의 말씀, 그 말씀의 검으로 준비시키는 병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제대로 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5절도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자, 백마 타신 예수님이, 이 백마는 로마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승리한 장수가 반드시 흰말을 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1차 독자들은 아, 이 백마는 승리의 상징이지 알고 있어요. 자,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했고. 여기까지요.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12장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또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 나오죠. 말씀은 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뭐 총도 필요 없고 총알이 나를 피해가겠지, 폭탄이 나를 피해가겠지, 독한 가스들이, 화학전 가스들이 나를 피해가겠지, 이렇게 믿고 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기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에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검이라 칭하시고 그것으로 친히 싸우시니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칼입니다. 존 뉴턴이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의심을 모두 칼로 베어서 없애버리고 예수님 붙든 것처럼 성경의 말씀은 위로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 공격이 격심한 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론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이겼고 우리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조금만 더 발전시켜 볼게요. 우리 교회 그 앞에 그 자석 게시판에 보면은요, 유진벨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4대째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진벨의 아들이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 남북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은 못하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이 북에 가서 농기계도 공급해주고 또 농사법도 전수해주고 특별히 이 결핵에 걸려 죽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유진벨 재단이 바로 이 결핵을 앓는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결핵은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나오지만 국민소득이 낮을 때, 뭐 위생이니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 영양 상태가 안 좋을 때 걸리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결핵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수용해 뒀다가 유진벨 재단에서 결핵약을 나눠준답니다. 이제 거기서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으면 좀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에 있는 식구가 나와 같은 결핵의 증상을 보여서 막 피를 토하고 비실비실 말라가요. 그때 나는 좀 좋아지니까 내 약을 나눠주는 거예요. 난 다 나았으니까 너 먹어라. 그러면 100% 발병한다는 거예요. 아, 약을 먹으니까 좋아졌어. 그리고 약을 끊고 내 약을 나눠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걸 아시겠어요? 병원에서 병이 심할 때 나눠주는 약은요, 처방받는 약 중에는요, 매일 꾸준히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걸르면 안 되는 약이 있습니다. 유진벨 재단에서 결핵약을 나눠줬는데 괜찮다고 나눠주다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결핵약의 복용 방법은 의사가 됐다 할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에 한 번 전쟁이 있어도 전투무기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임진왜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말씀의 검은, 아유, 마귀가 지금 공격이 없으니까, 나 지금 크게 유혹받지 않으니까 오늘도 패스, 급한 거 하고 내일도 패스, 난 뭐 내일도 교회 갈 거니까 패스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입의 말씀으로서 지키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성경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경. 우리가 바쁠 때 정말 바쁜 거 주님이 아시거든요. 주님이 추적하시면서 맥체인 맨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정죄할 것 같아요. 그 삶의 자세, 한 줄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정말 성경을 펴볼 여유가 없을 때 주일 설교라도 한번 기억하려고 애쓰고 그 자세를 주님이 귀히 보지 않겠어요? 어찌 되었든 하나님 말씀은 검입니다. 무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록 가슴에 뭔가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약을 먹는 심정으로, 밥을 먹는 심정으로,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엄마 꼭 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죽으라고 밥 먹으라는 게 아니라 살라고 먹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귀히 여겨야 시험의 때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대지는 바로 대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악의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삼위가 하나의 몸이다. 아무튼 이 악한 녀석들도 삼위 하나님을 모방한다 그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 것처럼 그들도 이제 사탄은 붉은 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짐승으로, 성령은 선지자로 자기 모습을 탈바꿈해가지고 은근히 자기가 하나님인 척합니다. 근데 오늘 19장에서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녀석이 심판을 받고, 내일 20장에서는 이제 붉은 용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끝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면 그 누구와? 짐승과. 20절에 보니까 누가 잡혀요?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척 위세를 떨치다가 드디어 잡혀가지고 20절 끝에 보니까 어디에 떨어져요?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적이 있습니다. 이놈은 우리의 적이에요.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에 빠지게 하고 어려운 고통을 주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 불면서 떨어지는 자가 누구냐면 20절 중반을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해가던 누가?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는 성령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참된 교사인데 교사인 척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20장 내일 보겠지만 20장 이제 보니까 누구를 잡으니?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가 이제 드디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바로 큰 뱀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우리의 적이란 거예요. 목사님 그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럼 한번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뭐 큰 뱀, 짐승, 거짓 선지자,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으신 분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누구예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작은 거에 유혹받고 걸리지 않았을 뿐 우리 모두 중독의 문제가 있거든요. 쇼핑에 중독한다든지, 게임에 중독이 된다든지, 인터넷 서칭에 중독이 된다든지, 배후에 있는 붉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 보통 우리의 주적은 북이라고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간부가 전쟁이 없으면 계속 우리에게 작업을 시키니까, 계속 일을 시키니까 우리의 적은 간부다. 근데 희한해요. 모였을 때 모두가 다 간부를 싫어하니까 우리는 하나가 돼 있어. 학교를 한번 생각해보죠. 훈화를 한번 시작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운동장에서 훈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더운 여름에 애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교장선생님은 계속 이어지죠. 도대체 그 훈화가 언제 끝나냐. 그래서 전교생이 교장선생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전교생이 하나가 돼. 맨날 그 별명 부르면서. 반도 마찬가지죠. 맨날 갈구는 담임선생님이 있어요. 담임선생님 이름 부르면서 마치 친구인 것처럼 막 대할 때 반 분위기는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것은 아니죠. 과거에 우리가 좋지 않은 교육을 받을 때 매일매일 그렇게 반공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한 집단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요, 이게 르네 지나르가 얘기한 것인데, 하나의 희생양, 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온갖 포탄을 다, 온갖 비난을 다 몰아넣을 때 사회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희생양 이론이거든요. 여러분, 아사셀의 염소 아시잖아요. 아사셀의 염소가 모든 이스라엘이 죄짐을 지고 사막으로 홀로 가요. 그 죄짐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보세요.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적이었거든요. 서로 세력 다툼하는. 근데 그때 예수를 처형할 때는 그때는 친구가 되었어요. 왜요?
예수라는 적이,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적이 되신 아사셀 염소 되신 예수님은 모두의 주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악하게 하나로 만들고 본인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예수의 피입니다. 또 하나 되는 길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적을 향해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 입에 말씀으로 싸울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경우, 목사파, 전도사파, 장로파가 돼서 서로 싸울 때 마귀는 기뻐해요. 적은 난데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네, 잘 됐어, 아주 나이스 하는 거죠. 공동의 적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적은 서로가 아니에요. 부족한 형제자매가 아니라 바로 마귀라는 놈, 짐승이라는 놈,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게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고 헛된 생각에 빠뜨리게 하는 적이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하나 될 때 교회는 올곧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쓸 때 로마가 어떻게 멸망했어요? 더 이상 정복전쟁을 하지 않고, 그저 이제 영토 끝! 할 때부터 이민족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의 적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제 서로가 적이 된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영광스러운 교회이지만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전투하는 교회. 병원의 기능도 있지만 병영의 기능이 있어요. 그 입의 말씀으로서 공동의 적인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항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은 전우이기 때문에 보듬어 줘야 됩니다. 삶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삶은 전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삶은 전쟁이라 그래요. 그러나 신자는 그 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참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것이, 어린이 청소년도 하이델베르크 마지막 수강 갔거든요. 3대 적이 있어요. 마귀와 육체와 세상이라는 불구 대천의 적이 있어요. 그 적을 우리가 같이 인식할 때, 같이 싸워나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만 그 적을 인정할 때, 그리고 같이 싸워나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이 천사의 등장을 보니까 갑자기 놀라가지고, 신비스러운 존재를 보니까 놀라가지고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그래요. 10절을 보세요. 자,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지 마라. 나는 심부름꾼이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마귀를 향하여 공동의 적으로 삼고 같이 싸워나가는 교회는요, 서로가 다 동등해요. 여러분 저 따라해보세요. 성도는 동등하다. 성도는 동등한 것입니다. 예배 때 설교의 비중이 많지만 설교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 인도자와 음악가가 중심에 놓이는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교회가 있어도 예배 인도자와 찬양 인도자, 음악가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가대도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자들, 앞서간 사람들 존중하지 않고요. 물론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우지만 그들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그 고난을 이겨낸 순교자들 대단하다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모든 승리를 일궈내신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결론이 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입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은 것도 없어요. 돈이 많은 자, 돈이 적은 자, 출세한 자, 그렇지 못한 자, 집이 넓은 자, 그렇지 못한 자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 주 안에서 동등한 형제입니다.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결혼식,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결혼식,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오늘 암송 선고를 할 수 있는 1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장 9절입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혼인, 결혼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결혼 좋지요? 결혼식 좋지요? 결혼식 음식 좋지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고 악의 삼이라 할 수 있는 붉은 용과 짐승과 천사가 멸망을 당하는, 그리고 위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더 이상 죄질 생각도 들지 않고 더 이상 늙음과 고통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 새로운 영생의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게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때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먼저 약혼을 합니다. 요즘과 같은 연애결혼이 아니에요. 부모와 부모끼리, 아버지와 아버지끼리 얘기해서 우리 서로 결혼식을 맺읍시다. 당신의 딸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집안끼리 결혼식을 맺습니다. 그리고 약혼식을 해요. 그러므로 동시에 결혼식이 된 겁니다. 이미 부부예요. 1년쯤 있다가 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이미 가정 간의 얘기가 끝난 부부의 상태였어요. 결혼식만 안 올렸지. 근데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제 이혼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1년이 지났어요.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곱게 단장한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큰 파티를 벌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며칠에 걸쳐 파티를 벌립니다. 바로 그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의 풍경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17절 이하를 보세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와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사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자, 와서 어디에 모이라 그래요? 17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래요. 그 잔치, 파티, 결혼식 음식, 뷔페, 맛있는 갈비탕. 그런데 갑자기 왕들의 살을 먹으래요. 뭐 인육을 먹으란 얘기예요?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 말고기. 그들의 살을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 뭐예요? 너무나 해피하고 즐거운 잔치인데 좀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이 나와요. 이들은 누구예요?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이라 하면 항상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내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는 게 심판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악을 범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심판의 개념이에요.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로서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린 자에게는 신부로서의 기쁨이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티던 짐승의 술을 받고 음료의 들을 따르던 자에게는 형벌이 있는 것이 혼인잔치의 개념입니다. 양면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이 뭐라고 얘기해요? 19장 보세요. 1절에서 큰 음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2절 첫 문장만 읽어봐요.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러므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심판과 혼인잔치의 양쪽 면을 이해할 때 이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속히 와주세요. 저 지금 눈물 흘립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때때로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믿는 게 참 힘듭니다. 끝까지 견딘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 복락을 누리고, 예수가 있기는 어디 있어? 예수가 나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줘봤어? 하면서 끝까지 안 믿고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마음으로 오는 분명한 소리가 있는데도 무시한 자들은 그 잔치자리 밖에 끌려나가서 이를 가며 슬퍼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결혼식을 준비하는 1년 동안 이미 언약이 맺어졌기에 신랑과 신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얘기 다 끝났다. 이미 결혼 반지 받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신부된 교회와 예수님은 이미 결혼 관계예요. 이미 결혼 관계라고요. 이제 우리는 식만 기다리면 돼요. 식만. 우리는 식하고 혼인 신고하지만 이스라엘의 혼인은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약정할 때부터 이미 부부예요.
이미 교회와 예수님은 부부관계입니다. 부자인 신랑은 신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우리는 신부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나는 많이 지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많이 져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와 그 입의 말씀으로서 이긴 것을 믿고, 주님이 이미 이기신 것을 믿고, 백마탄 주님이 이미 이기신 것을 믿고,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붉은 용을 멸망시키시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심을 믿고, 나는 오늘도 내가 아닌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래가 참 많이 나오죠. 1절도 보니까 할렐루야 나오고요, 3절에도 보니까 할렐루야 나오고요. 할렐루야 하니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연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의 찬송, 기쁨의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의 심판의 불이 더욱 올라가는 거죠. 24장로와 내생물, 24장로는 신구약의 성도들이요, 내생물은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들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다스리시도다. 찬양이 계속 나와요. 24장로, 내생물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해요. 결혼식에는 여러분 축가와 음악이 빠질 수 없죠. 제가 한번 한 유명한 뮤지컬 배우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10월에 결혼한 사람들이 축가를 많이 부르는 거 뭐 있어요? 우리 김동규 선생님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인가요? 근데 김동규 선생님이 축가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멋지더라고요. 콧수염 이렇게 기르시고. 근데 그것과 비할 수 없는 하늘의 합창이, 하늘의 오케스트라가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그 기쁨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 어렵고 힘들어도 난 이미 하늘에 안치운 자로서,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보장받은 자로서 그 노래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월드컵이 벌어졌어요. 2002년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녁마다 치킨에 음료수는 콜라로. 예. 그냥 경적을 울려도 뭐라 하지 않고. 그리고 그 화면을 16년이 지난 오늘 봐요. 미국전, 포르투갈전, 어떻게 이미 이긴 거 알고 있어요. 안정환이 이걸로 늘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조마조마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긴 승리는 그런 거예요. 이미 이겼어. 어린 양의 피로. 우린 그걸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초조함이 있지. 그러나 이미 이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필승 코리아를 부르는 월드컵 응원가처럼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이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미 얻은 승리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누가 어린 양을 높이는 노래에 참가할 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율된 사람.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 보셨어요? 오케스트라 공연. 먼저 피아노와 조율된 오보에가 일어납니다. 오보에 하면은 그 조율이 잘 안 바뀌는 악기예요. 우리 미션에 나온 그 악기. 오보에가 먼저 라를 냅니다. 라를 내요. 라 하면 모든 관악기가 그 라에 맞춰서 A를 맞춰요. 관악기가 끝나요. 그럼 제일 바이올린이 일어나요. 그 라에 맞추어 자기의 현을 맞춥니다. 그럼 그 제일 바이올린에 맞춰서 모든 현악기가 또 라를 맞춥니다. 다 맞춰야 합주 준비 끝난 거예요. 그제서야 누가 들어와요? 지휘자 들어와요. 조율되지 않고 멋진,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가 와도 조율이 안 된 악기로는 멋진 음악을 만들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다. 할렐루야, 아무리 외치고 싶어도 어린 양의 피에 조율되지 않은 노래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좀 보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래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래요. 세마포는 아마로 만든 그 당시에 정말 귀한 옷이거든요.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신부가 뭐 입어요? 흰색 드레스. 물론 다른 옷을 입을 수 있겠지만 신부의 옷이 이렇게 딱 눈에 보여요. 딱 눈에 보여요. 우리로 하여금 이 흰색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조율하셨어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흰옷 입히시기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성도들로 하여금 이 찬양 부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조율시켜 아름다운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하여. 13절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또 그가 무슨 옷? 피뿌린 옷을 입었다. 신부는 흰 옷을 입었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그런데 신랑은 피뿌린 옷을 입었어요. 당신의 희생의 피로 물든 옷이요, 대적지를 심판하실 때 묻은 피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조율할 때 지휘자는 오지 않아요. 저기서 기다리죠. 그러나 우리의 지휘자 되신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낡고 삐그덕대는 악기인 우리를 만지사 좋은 소리 내는 악기로 당신의 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대적들을 때려 부수는 장수이지만 그분은 오늘 19장에서도 어린 양으로 나와요. 아니 백마를 탄 용사면 좀 멋지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2장에서도 5장에서 나온 어린 양으로 계속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마귀를 불면서 떨어뜨리는 용사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 편히 나아오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와라, 우리의 두려움 없애주시려고 주님은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라 오라, 몰라도 오고 죄책감이 있어도 와라. 양은 무서운 얼굴로 물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흰옷 입히고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노래 부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을 입으사 우리를 신부의 옷 입히셔서 괜찮다 오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스려주마,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해주마, 진짜 자유를 맛보게 해주마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오십시오. 예수님이 초라한 나의 악기를 당신의 피로 조율하셔서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음악 연주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 당신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놀라운 환상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생각만 해도 놀랍습니다. 저희 자격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당신은 피 묻은 옷 입으셔서 우리가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나이다. 주님, 저희가 이런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는데 뭐를 아끼시겠는가, 이 믿음으로 거친 세상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미 이긴 저희들은, 이미 승리한 저희들은 비록 육신의 정력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입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사랑으로 이번 한 주도 꺾이지 않고 주신 승리 기쁨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흰옷 입혀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피뿌린 옷 입으시기까지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